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규제를 블로그나 SNS에서 보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린이들의 단계를 정하면 되나요?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고요. 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이버 사이트 네이버 창에 가서 아트키도로 한글로 치시고요. 제일 위에 보면 아트키도 모두 애시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PG,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APG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A1부터 시작해서 F3까지 총 6개의 레벨이 보여지고 있고 각 그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 각 권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2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A2에는 이렇게 작가의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뒷면과 앞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면이고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면, 어머니들이 보시는 면인데 아트 미디엄, 그 다음에 Objective, Procedure, and Material, Art Term 이렇게 해서 이런 영역으로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뭔지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그림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작품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사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Making a Picture Frame 그래서 이거는 크래프트겠죠. 만들기 부분인데 만들기 부분도 이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재료라든지 만드는 과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래프트의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하실 때 재료로 포함돼서 납품이 되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피인데요. 파피 같은 경우에는 오르가미를 이용해서 파피를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피를 어떤 식으로 오르가미로 접는지를 도면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색종이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어캣은 이게 이제 드로잉 영역이죠. 드로잉 영역이면 이제 그리기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캣의 명화 작품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카네이션, 데드, 티처, 프레임 이런 식으로 플래시카드가 총 한 단원에 한 개씩 플래시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부분인데 여기는 weather, 뭐 march, seven, 그 다음에 뭐 그 sunny 뭐 이런 스티커가 있잖아요. 스티커는 이 부분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today is Tuesday and March 뭐 18th the weather is sunny 그러면 이런 스티커를 여기에서 뽑아서 여기다가 붙이는 그런 스티커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히 이렇게 누르시면 B1을 누르시면 총 18단원이 보이죠. 18단원 보이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드로잉 영역은 총 13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크래프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크래프트 이렇게 돼서 크래프트 부분은 두 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니까 히스토리가 나오네요. 히스토리 단원은 한 단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오르가미 섹션 있죠. 오르가미. 그래서 오르가미 섹션이 두 단원 있어요. 두 단원이. 그래서 여기도 오르가미 있죠. 그래서 오르가미 두 단원. 그래서 이게 총 18단원입니다. 사실은 총 18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네 단원씩 사용하게 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네 단원. 그러면은 넉달 쓰면 4416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넉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쓰십니다. 그래서 넉 달을 기준으로 쓰니까는 1년이면 3권 쓰시면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3권의 책을 교육기관에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A레벨, B레벨, C, D, E, F레벨이라고 되어 있고, F2와 2, 3는 이렇게 밑에 있는데요. F2를 여기다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2, F3. 이렇게 해서 총 18단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5세 같은 경우에는 A레벨과 B레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5세. 그 다음에 6세 같은 경우에는 C레벨에서 D레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세 같은 경우에는 E레벨에서 F레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어 유치원 기준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이 좀더 상위 나이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레벨을 좀더 올리면 되겠죠. 나이를.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5세, 그다음에 여기가 6세, 여기가 7세 이렇게 되면 영어 유치원 아이들의 커리큘럼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계를 어디에서 써야 되냐? 3월 달에는 A1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C1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E1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7세가 E1, 6세가 C1, 5세가 A1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A3를 쓰시고, 그 다음에 C3를 쓰시고, E3를 쓰십니다. 이 나이별로. 그 다음에 또 4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B1을 쓰십니다. B1, 그 다음에 D1, F1. 이렇게 되면은 1년 커리큘럼 다 쓰는 거죠. 뭐, 연령이 좀더큰 아이를 쓴다. 그러면 5세, 6세. 여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세 쓰시고. 여기 사실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커리큘럼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영어미술 교재 나이별 단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이 정보를 볼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조하시어 여러분의 교육기관에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어미술 교재는 세계 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커리큘럼을 사용하실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 제공은 원장님들의 정보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육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 대한민국 교사에게 이 교재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영어미술 창시자 김희영 교수님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합니다.